사투 노산 총 맞음. 총 쏘면서 디저라 틀딱. 디저라 틀딱. 안녕하세요 새끼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무엇이냐?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 콘텐츠 있죠? 자, 설과 추석마다 하는 명절 근황 아니면 명절 빌런 대회. 친족들이 모여서 작은 장기자랑 하게 됐음. 사촌동생들이 하나둘씩 제로투를 가기 시작함. 그거 영상으로 찍어놨어야지. 그거 바로 유튜브 각인데. 나도 신 써줘서 원래 용돈 받을 때 입으려고 쟁여뒀던, 일단은 용돈 받으려고 입어놨던 것부터 일단 가지고 온 거야. 명절에 이러고 할머니 댁 감! 이 옷을 입고 물고 나무를 사서 제로투 칠 생각이.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다리를 뻗는 순간 다리가 뒤에 있던 벽이랑 부딪힘. 그대로 고꾸라졌는데 목에 담근. 이러고 있다가 딱! 정형외과에서 확인해봤는데 발목 부었다고 반깁스하고 나온. 병원비가 더 들었겠는데? 축하! 아! 나 이거 약간 로망 중에 하나야. 집에서 하우스 파티 하는 거. 엄마 아빠 1박 2일 출장 갔다 그러면 이제 헤이 제임스! 이러고 전화 때려갖고 오늘 우리 집 비어! 뭔지 알지? 미국의 그 홈파티! 그러고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일정 거라 집에 빨리 돌아와. 그러면 이제 What? What the? 술 취하고 2층에 안방 들어가면 문 끼익 열었다가 키스하고 또 막 Oh, oh, sorry! 친다. 학과장님한테 술 먹고 주정 부렸다. 학과장님한테. 학과장님이 급식들아 너네 기준으로 따지면은 학년 부장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지? 그 교무실에 대빵 선생님 있잖아.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16, 17, 18, 19. 우와. 보양주 한 병, 소주 세 병 먹고 학과장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교수님 과제 존나 맘에 안 들어요. 교수님은 너무 꼰대요 라고 술 주정 부렸다. 다음 학과장님은 아 학과장님이 20통을 보내신 거야. 얘가 건 게 아니고 이분이 받은 걸 거 아니야. 술 먹고 새벽에 전화를 해서 학과장 욕을 뒤지게 하고 빡쳐서 20통을 보내신 거야. 올해 졸업반 심지어 수요일에 희망신전 학번하고 학과 이름 신문 먼저 밝히고 웃겠다고? 너 이거 어떡하냐? 왜 인생을 자체 아드모드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 휴학 내고 학과장님이 기억에서 너를 지워버릴 때까지 휴학을 한번 냈다가 그동안 어떻게 내 방송 보면 되지? 아 편입도 방법이 있고. 자 그럼 하여튼 파이팅. 사촌동생한테 한방 머문썰. 친구들이 약속이 있어갖고 먼저 나가고 사촌동생은 이제 집에서 놀았다. 근데 이제 나갔다 들어오니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는 이런 걸 내가 출시한 적이 없어. 일단은 뭐 스티커 같은 건가요? 근데 이게 내 얼굴이 나눠드리니까 기분이 좀 묘하다. 아이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자꾸 얼굴에만 집중적으로. 아 나 애기들이 싫어하는 상인가봐. 자 그리고 책도 아 크레퍼스가 아니고 틴트였네요. 와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애들 몸에 뭐 시바신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잖아. 그냥 갖고 놀면 노는 거지 왜 죄다 찌그러지고 부서져 있어?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분해시켰어? 하라 해도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진짜 파괴적으로 부수기 힘들어요. 애들이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다고 이렇게 부수는 거야 진짜로? 이건 이모 월급 들어오면 줄 거니까 주는 걸로 써. 잘 자고. 그래도 돈으로는 주시네. 사촌동생들 베개 싸움 시킴. 팀은 8살 vs 11살. 결국 개싸움인데 나중에 8살짜리 울고 이모가 진짜 왜 싸움을 붙인 거야 왜? 점점 진지해지는 거 보여? 어. 이 남자애 봐봐. 점점 이빨 보는 거 뭐지? 오빠 도와줘. 갈수록 감정 싸움됨. 오빠 도와줘? 야 반칙이지 그거는? 실시간 투수 좆됨. 한 두 달 놀러 갈 동안 친구한테 자취방 빌려줬다가 오늘 돌아왔는데 이게 뭐임? 언제 다치우냐? 이게 친구야 씨. 친구 맞아? 일단 친구가 맞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고 원수한테서 이렇게 잘 안 해. 그 자만 이렇게 만드는 건 능력이다. 기대 안 갚았니 너 혹시? 너 뭐 비트코인 잘못 추천해줬어? 혹시 아메리카 영상 처음 본다고? 이야 친구년이 개판을 내놨어요. 근데 친구라고 불러하지? 이야 이 이하는 지금 해탈한 거야. 화도 안 나는 겨 이제. 야 이건 비하인드가 궁금하다. 비하인드 어떻게 됐을까? 제주도에 갇혀버린. 오늘 모든 비행이 결항해서 사람도 많고 방송. 이거 뉴스 기사도 났을걸요? 뉴스로 났어요 이거. 코리아네요. 기상학화로 결항. 티웨이 결항. 사람 개 많고 다 결항. 야 근데 이거 몇 시간 동안 결항이었어 이거는? 이런 공항에서 자 봐야 되냐고요? 네 진짜 이런 공항에서 자야 돼. 예약한 숙소도 없어가지고 근처 숙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빨리 먹었어. 이거 진짜 공항에서 자야 돼 이러면. 10시간? 와 어떻게 올결항이냐? 그만해! 조카 피해서 2층집 지붕 올라간 슬픈다. 사촌동생 18이랑 조카 봐주다가 깃발려서 할머니 댁 2.5층 지붕 위로 피신함. 어깨 올라간다! 와 뭐야 영상도 있어. 조카 피해서 옥상으로 피신함. 야 이 정도면 공지 보고 영상 찍으라고 작정하고 올라간 거 아니냐? 설날에 남친 바람핀 거 들켜서 헤어졌는데 이 상황에 사촌이 예고 없이 와서 내 피규어. 설날에 남친이 바람핀 거 들켜서 헤어지기까지 하고 그러고 참수당했는데? 어찌하여 몽반 돌아오셨어? 아니 이거 진짜 좋겠다. 사촌동산 총 맞음. 총 쏘면서 디저라 틀딱 기지. 디저라 틀딱!
사람한테 준 선물인데 야, 이거 샤넬 같지 않냐? 너네 그 샤넬 쇼핑백 알아? 샤넬 쇼핑백이 딱 저렇게 생겼어. 봐봐 이거 좋은 거 주셨네. 좋은 거 주셨어. 속보. 제사 힘드니 태블릿으로 하자. 사촌동생 10세 제사 힘드니까 태블릿으로 하자. 바로 시작. 할머니 조상님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시작. 그럼 조상님들 귀신이니까 테마하자. 방금 저 팅창에 진짜 10세네. 개그룹 집어쳐. 자, 여하튼 오늘 콘테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오는 추석! 추석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추석 지금 뭐 7개월밖에 안 남았어. 돌아오는 추석에 또 콘테스트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바!